박지현, 나 혼자 산다로 화려한 복귀.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수 박지현 씨가 MBC 위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오랜만에 다시 등장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방송되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박지현 씨의 일상생활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많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지현 씨는 약 두 달 만에 복귀로 그녀의 집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바쁜 스케줄로 인해 집안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급하게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혔다. 특히 봄 시즌의 다양한 행사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냈기 때문에 집 정리는 뒷전이 되었다고 전했다. 박지현 씨는 봄이 오면서 행사가 많아지고 스케줄이 바빠져서 집안일에 손이 닿지 않았다 고 말하면서 박지현의 집안 곳곳이 어수선한 상태로 방송에 나타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나 혼자 산다 에피소드는 박지현 씨의 진솔한 일상과 함께 박지현과 어떻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팬들은 박지현의 일상 속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기대하며 이번 방송을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씨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많은 시청자들이 박지현의 일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 혼자 산다는 매주 금요일 저녁 MBC에서 방송된다. 박지현,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준 일상의 화려함. 나 혼자 산다에 다시 등장한 박지현 씨는 박지현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화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동료 출연자인 키안84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박지현 씨는 자신만의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박지현은 남은 피자, 치킨,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활용해 새로운 메뉴를 창조해냈다. 박지현 씨의 요리 실력은 단순한 음식 재창조에서 그치지 않았다. 박지현은 배달 음식을 새롭게 해석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요리로 탈바꿈시켰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박지현 씨의 창의적이고 멈추지 않는 요리 능력이 돋보였던 순간들이었다. 이전에 블루드래곤 특급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박지현 씨는 박지현의 매력적인 모습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박지현의 미공개된 매력과 카리스마는 팬들에게 더욱 각광받으며 박지현의 인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번 나 혼자 산다 에피소드를 통해 박지현 씨는 박지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박지현의 일상 속 진솔한 모습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박지현의 노력과 창의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매주 금요일 저녁 MBC에서 박지현의 다채로운 일상을 만날 수 있다. 박지현, 미스터트롯 2 참가자 중 인기지수 1위 등극. 2024년 4월 셋째 주 랭키피에서 발표한 미스터트롯 2 참가자들의 인기 추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수 박지현 씨가 8,51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679점이 상승한 수치이다. 박서진 씨는 8,263점으로 박지현 씨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지난주 대비 1,702점이 증가하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세 번째 자리는 김경진 씨가 차지했는데 그의 점수는 6,279점으로 지난주 대비 3,040점이 크게 상승했다. 박지현 씨의 1위 등극은 박지현의 지속적인 인기와 대중적 매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나 혼자 산다에서의 박지현의 솔직하고 매력적인 일상 공개가 대중들의 호응을 얻으며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서진 씨와 김경진 씨 역시 이번 주 인상적인 점수 상승을 통해 그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들의 활약은 미스터트롯 2위 경쟁 구도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다. 박지현 씨의 최신 활동과 미스터트롯 2 참가자들의 인기 동향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박지현의 다음 활동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